잠결TV, 티스타TV 함께하는 역기상으로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딱 찍어 들어오는 첫 번째 경기에 테란데 토스, 토스 대 테란자라 방금 말했습니다. 라이브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죠? 아, 퀵뷰 맞고 싶은 분들은요, 저 아프리카 아이디 있죠? 저 그거 오른쪽 클릭하기면은 여러분들 쪽지 보낼 수 있어요. 에,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면은 퀵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일부 방송 때 쪽지 보내신 분들은 퀵뷰를 다 드렸거든요. 아이템 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퀵뷰 다 드렸습니다. 네, 퀵뷰 초콜릿이 뭐 몇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퀵뷰를 드릴게요. 아, 형님 안 드렸습니다. 네, 형님 어차피 저희 방송에서 필요 없잖아. 예. 네, 이따 그 쪽지 보내시면 이따 드릴게요. 제가 쪽지를 보내라고 기성말 말고 슈발로마. 아니 슈발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쪽지라고 쪽지. 아, 네 쪽지에 써서 메모장에 써서 막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새끼 쪽지 보내라니까 기성말 보내는지 큰일 났지 이거. 자, 어쨌든 바로바닥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티아더 혹시 공부 시작하냐 이러시는데 인생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스타도 공부해요 여러분들. 스타 잘하려면 공부해야 돼. 나처럼 잘하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생리 언제예요 이러시는데 오늘입니다. 빡치니까 말 걸지마.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바로 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티 페북 태그해주세요 이러세요. 뭔 소리야. 이티 왜 이렇게 신났어요? 난 맨날 신났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내일부터 노량진 신학기 시즌인데 너 쉬는 타이밍이 딱 그 시즌 같아서. 그래요. 잘 맞추네. 어떻게 알았지 저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자. 네, 회 썰고 있을게.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입구를 처음 막아줄게요. 입구를 막고 그러면서 팩토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상대방이 무슨 빌드를 타는지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일단 넥서스를 한번 띄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떼찌. 자, 굉장히 아프죠. 족밥 새끼야. 자, 그러면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티아 앞으로도 페북 야한 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러시는데 아니 슈퍼 야한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존나 웃긴 거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난처한 상황에 많이 처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상한 거 누른다고 여러분들이 캡처하신 다음에 이티가 이따가 눌렀죠 주마 병신새끼 존나 병신새끼 주마 이 새끼 이러면서 엿먹으라고 제 페이스북에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슈발놈들아. 내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를 잘 모르네. 내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저 새끼 존나 변태네 쭈발 새끼 이러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일단 경기로 들어가면 일단 제가 몰래 팩토리 한번 전략으로 사내면 응애응애 한번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쭉쭉 뽑아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티 페북 있음? 있겠지. 옛날엔 진짜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싸이월드만 존나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또 페이스북이라는 게 이제 전역하고 나서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또 사람들이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다가 페이스북이라는 거가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알았어요. 좋아요 누르는 그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 근데 내가 싫던 좋아하던 뭐 좋아요를 누르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저쨌든 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 너와 함께라면 정말 망할 거야. 언제까지라도 망해줄게. 자, 탱크 두 개까지 한번 가면서 상대방 굉장히 크게 압박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일단 마린을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됩니다. 마린을 굉장히 많이 뽑으면서 마린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드라군의 데미지는 마린의 힘으로 버티고 그러면서 탱크의 공격력 그러면서 뒤쪽에 후방으로 들어가는 이 마인의 심리니 벌처의 능력 이 두 가지로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를 무너뜨리고 이티의 완벽한 클라쥬를 입증시키는 네, 그런 방법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시즌모드 업그레이드 먼저 하겠습니다. 이티님이 시즌모드를 해요. 게임 끝내려고. 게임 안 끝내려면은 마인 하는 게 스피드업 하는 게 좋은데 게임 끝내려면 이게 좋아요.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가고 뒤쪽에 타로 차다 많이 심어야 돼. 아야 와라. 아야 꼬였다. 자 테로차다 완벽해. 앞마당 있어. 완벽해. 뭐야 저 드랍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어이 씨발 많이 엎질렀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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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로 차단! 차단! 차단을 막아버렸어! 자 이거는 뭐 저는 깨끗한 죄를 어떻게 막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드라블이 넘어가는 자리면 입구 쪽 들어가서 이쪽 그라치 몰래 백쪽에 들어가서 자리면 뒤쪽에 대로 세로로 마인을 심어주면 자리면 내로 내로 자리면 또 풀어보면 어떻게 오지마는 마인 있고 마인의 컨트롤 그러면 뒤쪽에 드라군을 살라살라 때리고 있는데 탱크 컨트롤까지 완벽히 보여주면서 자리면 드라군의 데미지를 심어주면서 탱크 지지마대 아 이거 막히나 설마 뭐하냐 이 티슈 봐야 뭐하냐 아 뭐하냐 뭐야 뭔데 뭐야 풀발했다 아 너무 무리했다 앞마당만 깨면 되는데 아 씨발 풀발 어 온다 온다 마인즈가 온다 업적어 있어 업적어 있어 아 야 야 누구야 누가 이긴대 야 어떤 새끼야 이거 아 풀발에서 졌잖아 지금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거 한번 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얘들아 어? 지금 사람 삐삐래 좀 올 것 같죠 여러분들 약간 살짝 상대방 좀 땡기는 것 같아 어? 마이 마이 까비 아까웠다 에, 솔직히 아까웠죠 여러분들 에, 이길 수 있어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예 뭐 다른 상황이 아니고 아까웠어 어 솔직히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누구나도 그럴 수 있었어 얘들아 너무 몰아가지 마 어, 나도 충분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그래 알고 있어 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일단 앞마당 돌려주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추가적인 멀티 일단 끊어주고 자 그러면서 일단 탱크 뽑아주도록 하면서 일단 셔틀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드랍 에 드랍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로 한번 혼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굉장히 또 그런 플레이를 대한 그런 수비를 좀 잘 못할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풀발해서 그런 거지 풀발 안 했으면 이건 이겼어 어. 자, 아 팩트로 왜 이렇게 지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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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 no. 큐 들어가고 싶어요. 자. 사내발 멀티한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운영으로 끌고 가다가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볼게요. 공일업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자. 아니면은 드랍시 뽑고 카드미 찍고 카드미 찍고 누르고
아, 왜 안 지워져? 됐다. 자, 그러면서 일단 셔틀 스피드업을 쭉 찍어주면서 셔틀을 이용한 선임의 견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일단은 저의 움직임을 일단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4벌초 드랍으로 한 바퀴 돌아서 본진으로 완벽해. 자, 한 바퀴 돌아서 벽 타서 본진으로. 오케이. 병력 모아. 탱크 최대한 모으고 벌초 쭉쭉 찍으면서 자, 한번 타이밍 잡자. 타이밍 잡아서 이거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드랍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 사냥의 드라군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쵸. 드라군이 그런 많은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처음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사냥한테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드랍을 통해 성공만 한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간다. 하나 내려놓고 뀨. 잘하네. 잘했어. 이제 잘했어. 팽팽했죠, 여러분들. 팽팽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고생했다고 지지치고 나오는 게 이게 바로 e스포츠맨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려하고요. 다음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질 수도 있는 거지. 상대방이 좀 팽팽했는데 약간 좀 운이 좋았어 방금. 아씨, 다행이야. 죽겠네. 자, 다음 갈게요. 저그다. 토스로 조져줘야지. 이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살아갈 내가 있잖아. 너의 시선을 느껴. 지금이야. 찍. 찍 눌렀다고. 랄리 포인트를 찍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자, 랄리 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그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리프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랄리포인트 찍었다고 여러분들. 랄리포인트 찍었다고. 상대방이 일단 적은데 이거를 오랜만에 또 그죠 오랜만에 또 사신토스로 한번 조져볼까 얘들아. 스카우트 냈기 때문에 뭐야 서버 튕겼나 여러분들. 설마 내 비밀번호를 뚫은 건 아니겠지. 서버 튕겼어. 그래. 자, 사신토스를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또 선보는 사신토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약간 긴장 좀 빨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랄리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게이트웨이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리포인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발 뭐 하는지 보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쭉쭉 찍어보면서 일단 가스 짓고, 그러면서 질러 뽑아내면서, 사내발 때려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 오버라드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등장했는데요. 좋아요. 좋아.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좋아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안마장말케! 이거는 나의 사신토스가 통하겠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피해를 못 주면 내가 할 말이 없거든. 예. 좀 피해를 줘야 돼. 예. 때려줘야 돼. 가스를 원래 지금은 세 개를 안 캐거든요. 원래 두 개로 캐다가 가스 조절하면서 들어가는데 저거 잡고요. 체력 많이 뺐고 자 질러 뽑아주면서 갑니다. 질러 바로 보낼게요. 사내가 지금 일단 저걸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단 원프로브 원질러스로 사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피해를 못 주면 제가 사신토스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사내가 오버로도 굉장히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나가는 그 빌드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거 뭐냐 이거. 오버로도 도망가네. 사내가 안마다 쓰레처리 이거 굉장히 사내가 좀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뭐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흥분시켜주면서 하나 아 슈발 한방인데 까비까비 아까비 까비까비 아까비 까비 사람이 저리 찍었을거야. 이제 찍었고 중요한거는 아둔 아 뭐야 오버도 뺐잖아. 아유 드론이네. 자 드론이 있었어. 왜분지네 잡았다. 잘 반응 늦었죠. 아 이거 보면 안되는데 이거. 자, 컨트롤 해주면서 시간 최대한 끌어야 돼요. 사람 드론을 제가 질럿으로 잡기 전까지는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아, 아둔을 보면 안 되는데. 아둔을 봐버렸네. 자,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체력 없는 거 있을 텐데. 없네요. 어! 아! 아! 어디가! 자. 아, 저놈의 드론 때문에 말렸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뭐 다크테플로 찍을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사내한테 충분히 압박을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나쁘진 않아. 자, 게이트 하나 더 짓자.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영부영하게 다크를 뽑았다가는 상대방이 그냥 어영부영하게 막으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어영부영. 자, 들이대봐 이 새끼야. 들이대봐. 형이 너의 공격 다 잊고 있어 머릿속으로. 자, 중요한 건 여러분 투다크 때 지금 이 투다크 타이밍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타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지금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이 다크템플러가 분명 아둔을 지었기 때문에 뭔가 질럿이나 뭐 아둔이 뭐 다른 거 오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 상대방한테 공격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 이후의 타이밍도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다크 타이밍 원다크는 됐어요. 투다크까지 화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질럿이 많이 적기 때문에 투다크까지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다크 타이밍을 딱 기다리면서 투다크가 나왔다 이러면은 바로 뛰어가 상대방이 안마다크를 두둑입니다. 자 안마다크 두둑인데 키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다큰거 봤어요. 자, 키포인트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자, 썰고 하나 더 됐어요. 어쨌든 다크트블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중요한 거에 사려면 저거를 뭐 그쵸. 자, 이걸로 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다크템플로 사려면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걸로 사려면 안마다 깰 수 없습니다. 깰 수 없는데 이 팀이 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려면 본진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잘 보세요. 갑니다. 들어갑니다. 무시, 깨무시. 아슈가 개막 존나 잘하네. 출발. 예, 빼. 좋됐다, 졌다 이거. 자, 싸워. 싸워. 쫄지마. 싸워. 들어왔어. 됐어. 끝났어. 이거면 됐어. 예, 이거면 됐어. 좋았어. 자, 랄리포드 바꿉니다. 자, 오니 다크. 다크만 찍어요. 다크만. 진짜 다크만 찍습니다. 진짜. 다크. 아, 좋아요. 예. 들어왔어. 이거 스프링풀 깨면 이거 이후에 성큰 없기 때문에 성큰 멈춰요. 성큰 멈추고. 자, 뭐냐 히드라. 아, 족박 히드라 새끼야. 두 방이면 죽지. 아니네. 자, 원다크 막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히드라 스크도 못 막아요. 에, 지금 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깰 수 있어 이거. 어, 컨트롤.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오, 나이스. 됐어. 아, 다크 더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될 것 같아. 자, 간다. 사내면 이제, 어, 그치. 저걸 나갔어. 아, 게임 끝났죠. 이거 어떻게 막, 사내마, 이거 어떻게 막아. 날름. 아, 맞아. 전멸 사내 드롭 뽑을 때가 아닌데, 사내마 번지 저쪽아 되는데요. 어떻게 막을 거야, 사내마. 스파이어 짓고 있는 스파이어는 개뿔. 후! 이게 이티 클란츠지, 여러분들. 이게 사신토스 아니겠어, 여러분들. 상대가 안 된 상대가. 아, 지렸죠. 이거 들어갑니다. 그냥 쑥 들어와 싸워도 이깁니다. 이거는 썰리 에펙스 썰리도 아니고 못 막습,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다크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뭐야, 이깁니다. 이 새끼야. 그래서 안바다만 팀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사내만 드론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클라쥬 는 개뿔 클라쥬 하지만 더웁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이제 드론이 없기 때문에 사내방이 운영을 못합니다. 이거는. 드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 성큰 안 눌려지고요, 이제는. 자, 썰어주는 클래스. 좋아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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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본진 써라 죽어 사내면 성큰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큰으로 지킬 수 없다라면 저글링도 못 벗고 히든스밖에 없는데 히든스는 다크의 바비고요 바비를 씹어 자 족밥이 상대방 지쳐라 빨리 무한야 상대방 무한아요 무한아요 상대방 썰리 새끼야 그리고 지지를 안 치지 얘는 뭐 있나 멀티 있나 멀티 있나요 본진 쓰레 처리했는데 어 진 거 같지, 여러분들?